클래식의 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 해설가 지민근입니다. 오늘 클래식의 가이드에서는 피아노 앙상블 콰르텟 클라비어리의 연주를 감상하실 시간입니다. 콰르텟 클라비어리는 4명의 피아니스트 강지연, 이진영, 신정혜, 황보영이 건반악기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팀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건반악기 톡톡 시리즈를 진행 중이며 매 공연 전석 매진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첫 곡은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입니다. 카르멘 환상곡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비제가 1875년 작곡한 오페라로 1820년경에 스페인 세빌리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 카르멘을 원작으로 구성된 4막의 오페라입니다.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으로 이 오페라에는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익숙한 곡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맥 윌버그의 편곡 버전을 4명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와 오블리비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피아졸라는 10살 때부터 반도네온을 연주하였습니다. 피아졸라는 춤곡에만 그치지 않고 음악으로 즐길 수 있는 탱고를 추구했고요. 탱고의 클래식을 접목시켜 새로운 탱고를 만들어 전 세계에 탱고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는 피아졸라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이 곡에 맞춰 잊을 수 없는 경기를 펼쳐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곡입니다.
오블리비언은 망각이란 뜻으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탱고는 보통 반도네온으로 연주하지만 오늘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콰르텟 클라비어리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대표곡 아디오스 노니노와 오블리비언을 4명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색다른 느낌을 주는 연주 즐겁게 들으셨나요? 클래식의 가이드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연주 곡목을 쉽게 해설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클래식의 가이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